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대입니다. 다른에서 드디어 여러분 각 컴퓨터마다, 여러분 사무실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e스튜디오로 이름을 장명하였습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화면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더 크게는 이렇게 풀 화면으로도 만들어지고 포인터로 움직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그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화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녹화도 되지만 이것이 바로 화상회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카이프나 혹은 행아웃을 통해 나가게 되고 이 화면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를 컨퍼런스에도 또 유튜브 방송도 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는 스마트 브로드캐스트 장치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남의 것을 보는 장치였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보내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e-learning용 강의를 만드는 스튜디오이면서 누구나 e-learning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상대방에게 보이고 그림을 그리고 나타내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패키지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마트 세상과 접목되는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좀 어두운 데서 해서 얼굴이 이쁘게는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가상현실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로 여러분이 1분이면 멋진 스튜디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튜디오 변경을 하는 현재의 장면에서 만약에 벽면의 색상을 조정한다 하면은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그 뒷배경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색상을 이렇게 조정하면 파란색으로도 변하고 또 노란색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니터에 있는 색상을 변화시킨다면 이렇게 변화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장면들을 쉽게 바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붉은색으로 바꾼다 하면은 즉시 붉은색 환경으로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정을 이렇게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치를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마우스 하나로 다림의 특허 기술인 마우스 하나로 장면의 전환과 또 거기에 있는 그림과 포인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슬라이드 체인지도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비디오, 파워포인트, 기타 파일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다 파일로 올라가게 되고 파일의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는 이렇게 전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고 화면을 키우는 것은 로테이션을 시켜주기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고 각 장면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혹은 위치를 바꾸고 싶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바야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설계한 스튜디오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녹화 비트레이트나 포맷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레이어 3D 공간의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 각 장면들은 좌우 이동, 회전, 또 스케일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멀티레이어 환경을 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난 크로마키 버전을 썼지만 이것에 있는 피더링과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발표자의 느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크로마키를 쓰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멋진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제 화면을 더 크게 쉽게 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키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세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바야흐로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꾼다. 프레젠테이션의 세상을 현격하게 바꿔주는 새로운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이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그대로가 만약에 전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 멋진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믹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나 가능한 다양한 멀티 장면을 만들거나 화면을 만드는 스위처 믹서 모드가 있고 또 그 모드 안에서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버추얼 모드, 앞에 책상을 두고 하는 월앤데스크 모드 등 다양한 것들이 구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하고 한번 녹화된 강의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을 보낼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의 펜과 칠판이 주어져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아웃 컨퍼런스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브로드캐스트가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제품은 전문적인 아이스튜디오 제품의 기능의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녹화도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프레젠테이션을 유튜브로 보내는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 어디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행아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세상을 스마트 세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스카이프나 우브나 혹은 행아웃이나 웹엑스 커넥트 프로나 혹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시스코 혹은 폴리콤에도 이 비디오를 보내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 스튜디오의 세계 멋진 스마트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는 직접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